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띠 리턴즈의 그리다 정원을 주성한 조은영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 LH 가든쇼의 주제는 대지의 주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검단에 그려진 대지의 주름을 정원을 통해 그리는 마음을 담아 그리다 정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분위기를 통해 검단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고 추억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사람이 직접 대지에 이제 직접 안에 들어가서 대지의 주름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원의 공간 구성인데요. 왼쪽에 잔디 구릉을 조성하였고 오른쪽에 모래바다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정원의 구성은 어디서든 정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배치를 하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래바다는 과거 검단의 갯골을 상징합니다. 모래를 밟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등 자연 속에 직접 들어와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식재로 이루어진 정원의 기본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잔디 구릉은 과거 검단의 구릉을 형상화하였고요. 대지를 마운딩하기보다는 키가 작은 식재부터 큰 식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저희 그리다 정원의 식재 상세도입니다. 전체적인 식재의 색감과 위치, 크기, 그리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상세도의 모습입니다. 모래 바다는 식재 배치보다는 전체적으로 흰색 모래와 이끼로 덮인 마운딩과 바위로 섬을 표현하였고요. 잔디 구릉은 사계절을 고려한 식재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단연생 식재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차분하고 자연에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흰색과 노란색, 보라색 위주의 색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실제 검단 신도시 사이트에 넣었을 때 정원의 느낌이 어떤지 직접 렌더링 디자인을 해보았고요. 검단은 갯골과 구릉 지역에서 신도시까지 많은 대지의 주름을 그려왔습니다. 비록 개발로 인해 모습이 바뀌었지만 저희 그리다 정원을 통해 그리는 마음을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